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아들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 아들 발을 잡고 엄마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발로 밟는 곳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 열심히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애가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기도서를 들으면서 애가 깨면서 엄마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가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은 둘째 문제고 일단 내 발을 잡고 기도해 주신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보다 기도한 것에 그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작 바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아,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면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찾든지,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찾든지, 내가 만드는 권력에서 찾든지, 이제 기도는 해요. 기도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기도를 막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도 따로 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따로 이렇게 설정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역사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내 발을 잡고 기도해줬다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하면 확실히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고 또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 더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아, 기도는 이러한 원리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인정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또한 그런 은혜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사도들이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3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또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바로 이 40년이 넘게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설명을 통해서 또한 설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게 첫째 퍼시큐션, 이게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구금을 당해야 됐던 이 첫째 그 핍박을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핍박 당함을 통해서 아무리 그 핍박의 그 원인자 또한 그 핍박의 그
합당성과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구금돼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딱 두 가지가 뭐였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딱 한 가지. 말을 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되겠는데,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풀려날 때 그냥 풀려나지 않고 아까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threaten, 협박을 했어요. 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심, 이 40세가 넘는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는 큰일 날 줄 알아. 막 threaten, 그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을. 또 가르치기만 해봐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경고를 줬기 때문에 다음에 이 경고 준 것을 통해서 또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받고 가르침을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들이 변론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면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동료들. 이 동료들은 그 제자 그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 처치 멤버, 교회 성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료들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friends라고 나옵니다. 친구들에게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뭐 삼아주셨죠?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를 고백한 모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친구야, 친구. 우리는 친구다. 영원한 친구. 세상에서는 당신과 나는 영원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까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까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까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친구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제 이것들을 그렇게 위협했다는 것을 그 친구들에게 알리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좋아, 우리 한번 붙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팔을 걷고 또한 칼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기도 자리로 가자. 기도 자리. 교회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기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생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 자리로 가야 됩니다. 뭐가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가는 기도 자리는 어떤 기도 자리냐면 public prayer. 공동체 기도 자리입니다. 공동체.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통송기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통송기도의 근원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통송기도가 많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송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영적으로 역동적 있게 교회가 활발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They lift their voices together to God. 하나님께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엄청 묵상합니다. 누가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을에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책 중에 뭐 내 생각 멀리하기, 생각 단절하기 막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79%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제자 그룹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함께 부르짖습니다.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이고 꼬였을까?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리 안 될까? 왜 우리 가정편은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왜 형제들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그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포로를 귀환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오른 소견대로 했던 그 사사시대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막 다 흩어지려고 할 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 9장 4절 시작. 레이 사람 예수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함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이제 묵상이다, 개인 기도다, 뭐 조용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는 합심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신앙의 균형,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균형, 이 균형. 참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녀도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할 때와 안 할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때와 교회 나와서 할 때가 또 다르고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까?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왜 큰 소리로 여호와께
울려 퍼지는 기도를 했을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급하는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하는 그러한 한마음의 목소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말씀의 토대에 기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알기로 다니엘이 상당히 믿음이 좋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이방의 그런 땅에서 그 정치계 입문해서 그 정치를 서포트하면서 또 자기 고국에 향한 믿음 그리고 왕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러한 것들도 거절해 가며 왕의 진미를 거절해 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도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 결심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 기도 뭐 목사니까 기도 자연이 되겠지 전도사님이니까 기도 당연히 되겠지 권사니까 기도 당연히 되겠지 장로니까 기도 당연히 되겠지 직분 받으면 다 되겠지 2천만에 3천만에 4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결심하지 않으면 천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천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직분 하나도 없는 얘들이 야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라고 결심하니까 아침에 막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심하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니까 금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누가 아 처음부터 나 기도 잘해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해 말은 그래도 실제로 기도 함께 합심 기도하러 가자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는 기도하러 가자라고 할 때 말은 예 기도 좋지요 라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까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애와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도 좋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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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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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서 비롯된 원리에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정말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주여 주여 삼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런 기도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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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게 삼창하는 이유가 주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달라.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7자와 같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세 번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울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고쳐달라고 세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딱 세 번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이렇게 좋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도 결단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물며 우리들 정말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 또한 그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부터
위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바로 기도라는 것을 택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이유가 바로 다 이런 선배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나도 결단을 해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대주제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그 현명한 방법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나가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이 사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2편 1절 2절을 가지고 와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제 이것은 이미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썼던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의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또 관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지르며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바로 성취되었고 그렇게 그를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의 제자들,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해서 기도합니다. 볼까 27, 28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들이 어떤 왕인지 세상의 왕이 누군지를 27, 28절 시편 2장 1절, 2절을 해석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 말씀 시편을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그 왕들이 누군가 세상의 왕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또한 거룩한 종을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당사자가 누군가 헤롯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관원이었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는 어떤 도구로 사용됐냐면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선한 사람도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은 것이 좋을까요? 바로 선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예수가 애정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안 판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을까요? 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누가 팔아도 팔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누가 팔아. 근데 굳이 내가 그렇게 악한 도구를 자처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든, 그래, 너는 악하게 그렇게 해라.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 해로울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이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구약의 말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를 죽였던 그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29, 30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를 그렇게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본인들도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위협이 되니까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을,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위협함을 구비어 보시옵소서. 여기서는 영어로는 뭐냐면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Threaten, grant your servant continue to speak and eat bold. 그러면서 그 상황을 look up on, 그를 지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협에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 40년 동안 40년 넘게 앉아있던 사람이 이 고쳐진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이적과 기적이 나는 미라클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협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수 없도록 만든 위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네 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을 놓고 여러분 적어가면서 나의 기도, 이번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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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겠다, 이런 기도 수첩을 놓고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응답된 것을 체크해가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있으니까 공짜로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요구해 주세요. 그러면 체크된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앞전에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교육학 교수가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참말 수가 없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요. 주일날만. 다른 날은 교회에 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무슨 기도회가 있다고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참 누가 봐도 인격이 좋아요. 그리고 다 좋다고 칭찬하는데, 늘 아파요. 아파.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런데 병원 가면 낫질 않아요. 그리고 발견할 수 없어서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요새 허리가 아파서 그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설교할 때서 있거나 밖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었죠.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 좀만 많이 말고 좀만 좀 애드해서 기도하는데 좀 열정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말고 그 병원 찾아다니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열정의 한 10분의 1만 그래도 저렇게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사도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이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예배 시간에 오래 못 앉아서 서 있거나 밖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도 다니엘처럼 정해서 결단합니다. 이 허리가 나을 수 있도록 나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지켜주시고 좀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좀 그것이 아쉬웠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점잖은 분이라 한마디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사님 그래도 지사님께서 교수고 그러니까 그 방학 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좀 그런 아픈 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날은 하여간 잘 나와요. 주일날은 뭐 비가 오건 눈이 오든 잘 나오는데 기도에는 진짜 안 나와서 참 끈질기다 이거. 그렇게 아프면 한 번쯤은 매달려보면도 안 돼. 정말 저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자가 치유하고 낫는다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기도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오늘도 이 사도들이 평소에 능력 있고 말을 잘해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 알잖아요.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이업을 굽여보시고 또 종들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 보면 아,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역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다 잘 돼서 누가 기도응답 100% 받아서 나는 막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 제목은 몇 개였어요? 네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들어준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사로운 입술과 사사로운 말장난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좀 하나님 말을 잘 못 증거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애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막 확신하게 정말 하나님이 병원 원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가 거기서 기도하라고 다 대부분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확신을 너무 갖고 있는데 목사가 그러냐. 그래서 한꺼번에 말을 못 해요. 한참 있다가 그래도 자매님 의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야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의사가 그러는데 절대 애를 못 낳는다.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래. 복음이잖아요.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의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너는 안 돼. 안 된다.
그런 확신 줄 때까지 하십시오, 기도를. 왜냐하면 바울도 계속 자기 그 연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너의 그 연약함이 너에게 족하도다. 그걸 통해서 너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단념하고 복음에 전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의사 말을 복음처럼 뭐 의사 말을 묻지 마란 말이 아니라 의사 말을 복음처럼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의사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덜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오직하면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기본은 이 예배당의 기본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only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꼭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교회를 이야기해버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온리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요. 이렇게 하면 다 시험 되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나 고통과 또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준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준다면. 또한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다면 다 이렇게 아뢰면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그마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그 기도를 할 때 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아니 진짜 믿으라고요. 진짜로 믿으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기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첫째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춰서 건강한 신앙 또 경건한 신앙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할 수 있는 힘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